안녕하세요. 레드트레이입니다. 오늘은 프로툴스에서 사이드체인과 리버브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자, 먼저 사이드 체인을 적용할 트랙에 컴프레서를 걸어둡니다. 여기서는 지금 들리시는 베이스에 적용할 거니까 이 베이스 트랙에 컴프레서를 걸면 되는데 예제를 위해서 프로툴스 기본 컴프레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노 키 인풋이 있어요.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올 신호를 설정하는 곳으로 지금 들리시는 킥을 트리거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있죠? 킥 트랙에 가서 샌드 있죠? 샌드에서 버스로 아무거나 한번 보내볼게요. 1번으로 해볼게요. 하신 다음에 옵션 클릭해서 0으로 만들고 프리페이드 활성화 시키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컴프레서로 돌아와서 여기 있죠? 노키 인풋 L을 클릭하시고 버스에서 방금 지정한 1번 있죠? 1번 선택하시면은 킥 트랙이 들리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반드시 프로툴스에서 사이드 체인을 적용할 때는 여기 있는 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 있죠. 사이드 체인 항목에서 키 있죠. 얘를 클릭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스피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면은 베이스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킥드럼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끄고 그런 다음에 좀 티가 나게 설정해서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껐을 때는 이런 소리인데 켜면 잘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껐을 때는 잘 되죠. 이런 식으로 다른 항목들도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버브를 한번 걸어볼게요. 정석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억스 트랙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솔로 세이프를 하고 버스로 보내서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죠? 샌드 항목에서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맨 밑에 있죠? 뉴 트랙 얘를 선택합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리버브를 할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적고 크리에이트.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억스 트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버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커맨드 키 누르면서 S 눌러서 솔로 세이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은 프로툴스 기본 리버브를 해볼게요.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들어보시면은 잘 되죠?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다른 트랙에도 여기 있는 리버브를 적용하겠다 그러시면은 샌드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죠? 트랙? 트랙에서 리버브 있죠? 이거를 골라주거나 아니면은 버스 있죠? 버스에서 리버브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자, 들어볼게요. 원래는 이런 건데 걸면은 잘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요 프로툴스에서 사이드 체인과 리버브를 간단하게 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